나 지난주에 친구 결혼한다 해가지고 웨딩 촬영하고 왔잖아. 어. 아니 근데 웨딩 촬영한 사진을 봤거든? 응. 내 대가리만 이만하게 나온 거야. 아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 나 머리 작거든? 친구들이랑 머리 크기 똑같은데 실제로는 사진으로는 머리 이만하게 나오고 막 우락부락하게 나오고 막 이런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진이야? 뭐?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사진이냐고. 뒤지고 싶냐? 아니 내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나 했어. 무슨 말이야? 너 내 남자친구야. 너 막 사진에서 막 대가리 크게 나오고 막 얼굴 우락부락하게 나오네. 어. 이게 사진인가? 너 오늘 사진이야? 저 뒤질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오빠 솔직히 얘기할게. 어. 머리는 좀 큰 편이야. 어? 그래? 그거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누가 했어? 소크라테스가 했잖아. 누구? 소크라테스. 우리 소꿉어 테스트 하러 갈래? 뭐? 소꿉어 테스트 하러 가자고. 지금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있는데 소꿉어 테스트가 왜 나와? 아니 연인 사이에 소꿉어이 중요하잖아. 우리가 소꿉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뭐 소꿉어 테스트를 하자고 그런 거야? 소크라테스인지 나발인지 난 별로 관심 없고 어? 그냥 우리 소꿉어 테스트만 하러 가자고. 아, 나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아니 우리 엄마도 예쁘고 더군다나 우리 아빠도 잘생겼잖아. 그치? 나는 왜 이러냐고. 아 예림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의 존재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났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그래. 뭔데? 과학적으로 돌연변이라는 게 존재한대. 내가 돌연변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돌연변이라니까. 내가? 너 같은 돌연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되게 많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여자친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너 지금 닌자 거북이 닮았어. 뭐? 너 진짜 닌자 거북이 똑같이 생겼다니까. 닌자 거북이야? 닌자 거북이가 돌연변인 거 알지? 일반 거북이가 아니야. 오빠도 돌연변이잖아. 그치. 나도 돌연변이지. 아빠랑 형은 키가 다 185가 넘어. 나만 작잖아. 오빠는 왜 이렇게 작아? 오빠 거시기도 돌연변이잖아. 어? 너 지금 치킨 가라게 먹는데 거시기 얘기가 왜 나와? 근데 오빠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PC방에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백화점 가서 가방하고 뭐 옷이랑 좀 샀어. 오빠. 응. 오빠는 도대체 철이 언제 들어? 왜? 아니 오빠 일도 안 하잖아. 어. 오빠 백수 아니야. 어. 오빠는 일도 안 하고 부모님 카드로 맨날 이것저것 사기나 하고. 나는 오빠처럼 이렇게 일 안 하면서 백수로 부모님 카드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애들 내 이상형이야. 그래? 오빠가 내 이상형이라고. 너무 매력 있어. 철없이 그냥 부모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그럼. 야 너는 진짜 마인드가 다르다니. 그치. 아. 그러니까 오빠 여자를 진짜 잘 만나야 돼. 요즘 애들 막 남자 능력 보고 만나는 애들 되게 많다니까? 아. 나는 오빠 능력 보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시아버지 능력 보고 만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오빠 능력은 없는데 시아버지 능력만 보고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데 응. 우리 아빠를 보고 만난다고? 오빠 보고 못 만나지. 혹여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빠랑 절대 싸우지 마. 아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아빠랑 싸울까 봐? 아빠가 돈의 원천이잖아. 아빠가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아빠랑 싸우거나? 주택에 날린다. 아, 그것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고 난 진짜 오빠 믿어. 오빠네 아버지도 자수성가하신 거잖아. 그치. 오빠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니까? 아버지를 닮는다니까 아들이? 아 그치 그치.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게 뭐였지? 나라는데? 아 부전? 아아아 어. 나 알아 그거. 뭐? 발기부전. 발기부전. 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발기부전. 부전자전이잖아. 아 나 헷갈렸다. 부전자전하고 발기부전이 헷갈렸다고? 좀 비슷하잖아. 그게 비슷해? 어. 뭐해 오빠? 나 게임. 나 놀자. 금방 끝나 이것만 하고. 아 나 심심해. 잠깐만. 아 오빠 나랑 놀잖아.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뭐 할까? 나랑 끝말잇기 하자. 진 사람 딱 건드리자. 자신 있어? 나 완전 자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어휘력 완전 좋은 거 알지? 오케이. 하자. 커피. 피? 어. 피임. 피임? 피임을 잘해야 돼 알지? 그래. 맞긴 맞지. 임? 어. 임대. 임대? 응. 대실. 아? 여기 대실 2만원이라. 갈래 있다. 내리만 좀만 작게 얘기. 오빠한테 얘기해봐. 좀만 조용히 얘기. 대실 2만원. 실이지 실? 오케이. 실패. 패? 패티쉬. 어? 패티쉬. 지금 끝말잇기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빨리 얘기해.
생각하지 말고 쉬. 쉬? 없지? 3, 2, 1, 땡! 아이씨. 일로 와. 하나, 둘, 셋. 잘한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응. 노팬티. 나 오늘 노팬티야. 아? 노팬티라고. 끝말잇기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 티? 티.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스? 스타킹 패티시. 어? 스타킹 패티시. 오빠 스타킹 좋아하잖아. 뭔 소리 하냐고. 끝말잇기 하는데. 찢는 거 좋아하잖아. 어? 티. 빨리 생각해. 3, 2, 1, 땡! 일로 와. 잘한다 했지? 아. 어휘력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다시. 네, 또 해봐. 빨대. 배? 응. 배는 배추. 배추. 오빠 소추잖아. 어? 배추 얘기하다가 뭐 소추가 나오나? 오빠 소추니까. 추. 어. 추풍 낙엽. 엽? 엽치기. 어? 엽치기. 내가 낙엽 했잖아. 엽치기는 피읍 엽이고.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가? 나 동전치기처럼 옛날에는 엽전치기에서 엽치기 그거 말한 거야. 엽전치기. 아 엽치기가 엽전치기야? 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기? 응. 오빠 생각이 좀 기발하단 말이야. 응. 기발. 발? 발 패티시. 어? 발 패티시. 그건 또 패티시야. 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상형이 발이 이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몰랐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쉬? 쉬 이 일 알아 왜? 쉬 있어. 트림프 햄버거. 버? 버시기. 어? 기? 기교. 교? 교복 패티시. 어? 교복 패티시. 뭘 또 패티시야. 쉬 빨리 해 대답. 없지 시간 끌지 마. 3 2 1 땡! 틀렸어. 일로 와. 아빠 내가 못 이긴다 했지? 하나 둘 셋. 아 야 왜? 이래봐 너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어? 우와 대박이다. 어휘력이 좋잖아. 근데 내가 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단 말이야. 얼마 모았는데? 나 통장에 한 5천 있어. 그래? 어 오빠는 통장에 한 2억? 진짜? 어 적금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있어요. 아... 너 같은 전문직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 마이너스 통장이란 게 있거든? 어. 오빠 거기 2억 있어. 2억이나 있어? 그래. 그게 마통이라고 해, 마통. 아, 마통이야? 어,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 줄임말이야. 요즘엔 줄임말도 이렇게 쓸 줄 알고 이해하고 이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못 알아듣고 막 이러잖아? 문찐 소리 들어. 문찐? 응. 문찐이 뭔데? 문화 찐따. 아, 그래? 너 이런 거 못 알아듣고 문찐이 뭔데? 막 이러잖아? 분위기 이상해져. 갑분싸대. 갑분싸? 그래. 아, 나 갑분싸 뭔지 알아. 갑분싸 오빠잖아. 나라고? 어. 갑분싸가 뭔데? 갑자기 분위기 막 달아올랐는데 싸. 와? 장난이야 장난. 오빠 우리 이거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스벅 가자. 스벅 스타벅스 스벅 가서 오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 하니까 얼어죽어도 아이스. 얼죽어가 얼어죽어도 아이스라고? 그래 그거 아니야. 뭔데 그럼? 운 띄워봐. 얼 얼굴 보니까 죽 죽탱이 때리고 싶다. 아 아오 이거야. 어? 이거라고. 너 뭐라는 거야? 아 장난이야 장난. 장난 그만 쳐. 어? 우리 어. 스벅 가잖아? 거기 새로 나온 샌드위치 있거든. 진짜 개맛있는 거야. 아 진짜? 어 너도 한번 먹어봐. 강추. 강추? 너 설마 강추도 모르는 거 아니지? 아 강추 알지. 강추가 뭔데? 강력한 고추. 뭐? 강력한 고추. 예림아. 어? 강추는 어. 어르신들도 다 아는 말이야. 아 그래? 강추, 강력 추천, 비추 이거는 그 반대말 어. 추천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 아 비추가 추천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 아 그러면 오빠 고추 비추. 추추추. 너 진짜 뭐라는 거야? 미안. 그러지 말고 어. 우리 스벅 가서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오빠가 결혼하면 어. 오빠 통장 너한테 다 줄게. 아 마이너스 통장 빚을 다 준다고? 그치. 아 그래? 어 얼굴 주탱이 진짜 세게 때리고 싶다. 아오 얼주가? 어, 어.